돌멩이처럼 보이지만 분명 멍게입니다. 돌멍게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자연산이라는데요. 이거는 저래부터 돌멩이 생긴 돌멍게야. 주로 남해에서 서식하는데 참멍게와는 확실히 다르게 생겼네요. 이제 물질을 오래하기 힘듭니다. 성게 한 꾸러미에 돌멍게 몇 개가 전부지만 더는 욕심을 안 부립니다. 이게 아까 보라색 색소를 뿜어내던 군소입니다. 삶으면 크기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데요. 돌멍게는 돌과 구별이 잘 안 가기 때문에 웬만한 눈썰미로는 찾아내기 힘듭니다. 겉모습만 봐선 멍게인 줄 모르겠더니 속을 보니 영락없는 멍게네요. 개멍게라고도 불리는데요. 속살은 이렇게 짙은 황갈색이거나 옅은 백색을 띱니다. 이게 무슨 멍게야? 이거 개멍게. 이게 제일 오리지널, 제일 좋은 게인데 이 앞으로는 우리 우선들은 이 멍게를 못 먹어요. 멸종 위기에 있거든. 이게요? 응. 멸종 위기라니. 아, 참 안타깝네요. 돌멍게는 부드럽고 또 약간 당도도 있으면서 향이 있고. 돌멍게는 식감이 쫄깃하고 향은 순한 편이라 인기가 높습니다. 하지만 이 맛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요? 사라져가는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. 이 섬에서 물지라는 해녀는 이제 세 명뿐. 그만두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지만 여태 바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. 해녀. 해녀 생각도 안 했지, 요 결혼했을 때. 삽실패하고 나서 이제 애들 공부시키라 가슴 생겨. 아버지가 뭐 실패했어요? 사업이요. 뭐 하다, 무슨 사업? 회사 바뀌라 해갖고 실패했지. 돈만 벌면 섬을 떠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. 하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육지로 나가는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. 섬에서 해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. 고된 물질로 허리가 굽은 아내에게 남편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. 그래도 미안하단 소리 한번 못했다는군요. 그 겨울에 파도가 치고 날씨 안 좋고 할 때는 참 마음 한 구석에 좀 애처롭다 할까. 뭐 이거 내가 데리고 올 때는 이런 걸 전혀 머릿속에 담아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인데 왜 오늘날 이 해녀로 직업을 선택하게 됐는가, 저렇게 고생을 시키는가. 봄이면 미역 따고 여름에는 성게 잡으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.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 육지로 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래도 이젠 미역국에 성게 정도는 욕심껏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싸우며 살아온 세월이 한 그릇 성게 미역국으로 끓었습니다. 밥상을 마주하고 앉은 지 어느새 반평생. 세월이 흐르니 날카롭게 같이